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터파이어! 자,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브이로그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오늘은 조금 깔끔하지 않나요? 그냥 깔끔하게 벗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리치 한번 보여드리고, 리치.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 팬티. 죄송합니다.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꼭 해라. 여기 싹 다. 자, 여러분, 영상 제목에서 아셨다시피 저희가 2주 동안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적 동물을 좋아하고 했을 때부터 살면서 내가 여기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그 지금 머릿속으로 해외 직구 아마존 말씀하시는 분들은 총이 있었으면 바로 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에 한번 갔다 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마존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도 할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한 2주 정도를 지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개좋구만. 자, 여러분, 그래서 며칠 뒤에 아마존을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저랑 은혜랑 만난 지 6주년 되는 날이에요. 은혜를 처음 만나 정말 아리따운 그런 여성 어깨너 펠프스를 처음 만난 날이 지금 6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은혜는 지금 일을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은혜가 일을 나간 사이에 Beautiful girl, 제가 요 꽃다발을 하나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 꽃다발을 은혜가 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무릎 꿇고 한번 줘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은혜가 큰 리액션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눈빛이나 거기서 저는 알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뭐 상륙만 박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은혜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야, 상만아, 엄마 오면은 네 여기 올라가서 뒤져, 알았지? 연습해보자. 엄마 그렇지. 은혜 오면 봐요. 라닥라닥. 아, 걔 롯나게 잘생겼네 오늘. 야, 너, 야, 너 졸리면 안 돼. 너 지금 굉장히 나태해, 알지? 너 그렇게 나태하면 안 돼. 연습 한번 하자. 상만,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보. 배 안 고파? 배 좀 고파. 어우, 뭐 먹지? 사올래? 네가 사와, 이 새끼야. 아, 네가 사와. 아이, 새끼가. 몇 시에 출발해? 몰라. 자, 여러분, 상만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은혜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그 다음 교대조가 와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만이 나태해져가지고 훈련 한번 시킬게요. 상만아, 너 너무 졸려? 설마 엄마 있어? 엄마. 그렇지! 한번 지져! 지져!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잘해. 간식 먹자. 우리 상만이 어떤 간식을 줄까? 내가 봤을 때, 여 졸리기 졸기탕? 고구마 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너 꼬리 흔드는 걸로 줄게. 고구마? 약해. 오리? 오리였구만.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주인껌을 줘야지. 제일 맛없는 거. 쏘리, 오리 좀 이따 줄게. 일단 그거 먹어. 맛있는 건 바로 먹고 맛없는 거는 지금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에헤헤, 귀여워. 하지만 내가 다시 꺼내면 너는 덥석 물지. 에이, 안방에 숨기려고. 미안. 성마, 왜? 촉이 왔어? 엄마 하지 않아, 근데? 오우, 너 진짜 나대지 마라, 너. 나대지 말라고 했지. 오, 뭐야, 지쳤어. 야, 상만아, 거기 위험해. 얘, 내려와. 저러 왔습니다. 뭐라고 떨리냐, 이거. 뭐야?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자문하나. 내가 사왔지롱. 어디서? 아까 사왔어, 계속 기다렸어. 상만이랑? 아니, 나 혼자 왔다. 아, 그래서 카메라 리액션 안 해주면 악플 달리거든. 우와. 그래, 내가 너 출근했으니 내가 가가지고 얼마? 어? 장이 꽃 좀 50만원씩만 주인수야 해가지고 한송이 사기당했잖아. 장난 이거 5만원. 꽃값이 진짜 비싸. 감독이 아니라 꽃값이 비싸라고. 아니 해봐. 됐어, 이제 감독 연출 끝났어. 저랑 방금 햄버거 처먹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개 처먹느라 찍지도 못했어요. 다 먹은 거 찍을게요. 여기. 자, 여러분, 오늘 6주년이기 때문에 또 저녁 식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대하게 이렇게 많이 먹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진짜 오랜만에 예약하는 그런 식당을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갔는데 오늘은 거기를 가고 내일은 어디 가냐면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왜 가냐면요, 캠핑용품점 같은 데 들러가지고 아마존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칼이나 이런 약간 호신용품들 그런 거 좀 사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안 사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계속 옆에서 사라고 너무 걱정된다고. 심지어 은혜가 사실 아마존 가는 것도 솔직히 반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 몸통만한 아나코나가 나를 감으면요, 저는 솔직히 뼈 다 부스러져요,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걱정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예약한 식당 이제 거기 갈 때 봐요. 라떡라떡. 여러분, 오늘 저 뭐 좀 냈는데 어때? 쓸방당. 나 한번만 찍어줘. 괜찮지 않아? 하나 풀을까? 섹시하게. 왜 자꾸 섹시를 미는 거야? 섹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섹시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나도 나를
미안. 뭘 낮춰놓고 미안하대. 야, 운전 네가 해. 육전형이잖아. 웃어? 자, 그럼 카시죠. 어부님 거잖아. 카시죠. 어부님 거 다 빼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은혜야, 은혜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은혜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2분 남았어, 2분. 라스트 오더. 야, 빨리 와, 은혜야, 1분 남았어. 그럼 2, 30분까지 시켜야 되는 거냐? 라스트 오더를? 그럼 앉았다가 30분 되면 나가세요, 이래?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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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티내지 마. 많이 와본 적 해. 먹던 거로 달라 그래. 어, 좋은데? 초이스 어때? 좋아. 은혜야, 뷰 봐봐. 설악산 뷰. 야, 오늘 진짜 설악산 멋있다, 근데. 아, 저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광고 주세요. 음식도 한데, 먹었나? 와, 음식 이거 개쩐다. 어,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한마디도 안 하고. 소금도 없어? 포차로 갈 걸. 야, 양인가 봐, 이거. 나 양고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은혜야. 지금 먹자, 빨리 먹자. 뭐 줘? 큰 거. 야, 이거. 야, 씨, 미쳤다, 야. 먹을 때 브이로그 찍지 말까? 난 안 찍을래. 여러분 다 먹었지 여기. 나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 안 찍어요. 다 먹고 내일 봐요. 마땅다다. 여러분 이거 안 찍으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헤어지자. 양이지. 어, 애 날 좋아해. 너 양 안 좋아하지? 먹다가 그 맛이 확 났어. 근데 리발 이렇게 다 먹었는데 너 지금. 잘 먹었어 은혜야. 은혜야 예약만 하고 아직 계산 안 했거든. 아, 조용히. 너나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은혜야, 너가 오늘 서울까지 하는 거지. 항상 은혜가 서울 운전을 못 해가지고 은혜가 가평까지 하고 제가 가평에서 또 서울까지 하거든요. 야, 뭐야? 나무 박은 거 같은데 방금? 아니야, 저 풀 때문에 소리야. 오, 오, 장난 아닌데 개험한데? 어때? 뭘 어때? 개진다 같이. 오늘 사실 서울 가는 진짜 공격적인 목표가 김은혜 이렇게 죽은 개 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어릴 때부터 죽은 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죽은 개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본인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아니, 받으니까. 죽은 개도 매력이 있네. 그거는 20대. 아니 나는 그거는 20대 30대 아니라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 어제부터 지랄이네. 뺀다고 지랄. 어제부터 제가 이 지랄했거든요. 네가 내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내가 내줄게. 그걸 계속 잔소리해도 돼? 그래? 내가 내줄게. 은혜야, 그거 마인드 문제야. 아, 그거... 맞아. 내 마인드가. 아, 진짜 마인드가 썩어 빠져가지고. 썩어 빠졌나. 좀 더 자극적인 거 없나요, 여러분? 너 못생겼어. 여러분, 이제 서울 가서 봐요. 만약에 태명을 지으면 좀 약간 발음이 센 거 있잖아. 새싹이 막 이런. 쌍디귿 같은 거 들어가 있네. 어. 쌍놈이 이런 거. 아, 미쳤잖아, 진짜. 해보자, 하나. 띡띡이. 그럼 띡. 내기 될 사람 띠. 그 여보가 하는 거 있잖아. 뭔데?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야 이렇게. 전라도 사람인 줄 알겠네.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야 병원에서 태명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해야 돼. 태명이 뭐예요?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 줄여서 그럼 슝으로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입니다. 슝 날았잖니 이걸로 하자 그럼. 해명이 뭐예요? 슝 날았잖니. 네?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카페에 왔거든요. 은혜가 이제 병원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은혜야 너 턱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어 찢어졌어. 마스크 찢어졌네. 거꾸로 써봐. 야 벗어. 벗어. 줄립 같지 않아? 뭐, 좀 모자란 줄립 같아. 무서워? 어.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개꿀. 아씨. 다 빼는 거야? 싹 다? 어. 야 한 2만 개 아니에. 아 미안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은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자, 여러분 은혜 가고 지금 구제샵 들어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압구정이다 보니까 단가가 역시 비싸긴 하네. 홀리쉣 하와이안. I like it. 오 이거 예쁜데? 오야 가격 예쁜데? 리발. 자, 여러분 골랐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잘 것 같은데. 내 바지에 비하면 통이 지금 아 모르겠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밖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적이요. 어, 여보세요? 어, 지금 이거 뭐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살 뺄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 알겠어. 어, 그만 나갈게. 끊어. 이렇게 미친놈을 안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면 바지통이 조금만 더 컸으면 했을 텐데 지금 바지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전화 받는 척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꿀팁 하나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 꿀팁 하나 드렸다 계좌 보낼게요. 은혜야 근데 여기 백화점이잖아. 여기 다 있어 요새. 백화점인데? 나침반 사야 되고. 아니 무슨 조선시대야? 아니 핸드폰이 꺼졌을 때 어디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일리 있지. 일리 있네? 일리 있네요. 예. 사람 여기야? 너 리치놈이야? 내가 에일랜드 모를 줄 아냐? 너 옷 살라 그러지? 아니야 우선 가봐. 아 사라 사라 사. 이거? 아가리 세게 여물어라. 이거 물어라. 아니야 그거 떨어뜨리면 아마존 강에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되지. 오야 뭐 어디 박사 같아?
오. 이거. 아니 왜? 아니 아마존 가면 부족들이랑 맞춰야지. 개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부족이랑 맞춰서 뭐 할 건데 그 나라 언어 못하면 오히려 죽는 거야. 너 왜 우리 부족 농락하냐고. 농락이 아니지. 어 너 멋을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하지. 그래? 아니면 만나면 선물해 주는 거야. 드림 씨가? 워터멜론이겠지. 저 그냥 아마존 근데 왜 원피스를? 아니 그냥 뭐 나시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뭔 나시야? 반츠 아니야? 야 야 너 광배 안 돼. 아, 쏘리. 은혜야, 나 이런 거 하나 필요해. 너 이건, 있잖아, 이거. 집에. 아니, 나 이게 조그만 게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없어. 조그만 게 없다니까?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손이 진 거 봐봐. 나도 하나 사게 해줘야지. 이거 12,000원. 뭐라고? 나신데. 나도 이거 얼마 안 해. 이거 3,000원인가? 3,000원이네? 맞을래?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딱 크기가 적당해서 보조 배터리랑 막 넣을 수 있게. 아, 근데 사실 이게 내 스타일이 한데 색깔 맞지? 약간 도둑 안 당하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아마존 와가 부족들한테 안 뺏기더라. No. 아니 부족들이 왜 자꾸 네 걸 왜 뺏는데? 아니 미친놈이세요? 아니 오빠 좀 늘려 진짜 깜짝이야. 저랑 근데 저랑 은혜랑 또 코엑스에 굉장히 아주 깊은 연이 있습니다. 코엑스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둘이 처음으로 만났던 데가 티니윈이라는 곳에서 저랑 은혜랑 처음 만났어요. 은혜야 저기였는데 맞지? 어 여기 맨날 바뀌어. 이 장소 안 좋나 봐. 그러니까 여기 원래 티니윈이었어요. 여기서 은혜는 직원 저도 직원으로 만났어. 하지만 네, 은혜는 근데... 도망갔죠. 아 그때도 그 얘기해가지고. 어 찾았다. 어 여기다. 뭐 어딘데 여기 예뻐서. 뭘 여기야. 맞아구만. 여기. 일단 저기 가자 캠핑. 은혜야 나 이거 너무 좋다 나시. 이거? 어 입으면 부족분들이 못 올 거 아니야. 나 무서워서. 왜? 내 몸 무섭잖아. 그냥 벗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 올까? 일단 살 건 없다. 나 영상 끌게. 인사해줘 곰팡이 분들아. 안녕. 여러분 오늘도 아마존 가기 이틀 전입니다. 은혜가 계속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잘 타협해가지고요. 타협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제가 아마존 간다고 장인 장모님께 얘기했을 때 죽으려고 그래? 야 하고한테 뜯어먹혀 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우와 대단한걸 완전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은혜도 성향이 똑같아요. 저는 아마존 갔을 때 위험 뭐 이런 거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가는데 은혜는 비행기 탈 때보다 걱정이 걱정 마 은혜야. 비행기 추락하면 내가 뛰어내릴게. 나 그 공수부대 그거 있어. 스카이다이빙 막 하고. 나 안 왔잖아. 맞아 안 했어. 나 그냥 망치지 마 했어. 사무용 기계술이라고 의자 고치고 방탄 고치고 근데 왜 아무것도 못 고쳐 집에 있는 거. 족굴 받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군대. 여러분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키우는 애들 있죠. 걔네들 싹 다 청소를 하고 갈 겁니다. 은혜가 2주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들이 병들거나 하면 은혜가 물갈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페페야 아빠 갔다 올게. 나 페페 물갈일 때 요 사이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사이퍼? 사이퍼? 요 요 아마존 가지 마. 아우한테 물어뜯기지. 요 싫어 아마존 갈 거야. 아마존 가서 아무거나 다 처먹을 거야. 다 처먹어. 다 처먹어. 내가 생태계 교란종의 일정 퇴. 아우 씨. 오 왜 자 여러분 요거를 여기 안에 딱 넣어주고 펌프질을 좀 해줍니다. 쭉 어 나오다 자 얘는 그냥 쉬 나오고 계속 여기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번 정도 가득 찰 때 버리고 두 번을 채워줄게요. 한 30%에서 40% 환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수를 막 70% 80% 해버리면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왜냐면 기존 살던 물이랑 물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괜히 환수했다 니 알아서 다 잘하는데 나 맞지? 잘해. 그럼 나 그냥 가도 돼? 아니 가지마. 아니 뭐야. 아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키우시면 환수하실 때 히터기 보이시죠? 저거는 코드를 반드시 빼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 물 밖에 있으면요 펑 터져버려서 페페 이런 거 다 뒤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지마. 어제도 물이 치워졌으면은 자 요거를 그냥 뚝 빼면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요 물은 팔팔 이렇게 한번 더 할게요. 나닥나닥 가지마. 아마도 갈 거야. 자 이제 어우 분발가 물을 쏟고 어제 변 싸가지고 얘 다 닦아주고 피피 보이시죠 여러분. 야 피피보다 니랑 내 발이 더 잘 보이네. 피피가 똥을 샀어요 어제. 자 그래서 저것도 오늘 다 치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환수를 해줬습니다. 그거 넣어야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박테리아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넣음으로써 화학적 여과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 살짝만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아오는 얼마 전에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좀 더러워지면 은혜가 환수를 좀 해줄 거예요. 은혜가 아오랑 친해가지고 너 잡을 수 있지 아오? 엉덩이 쪽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그나마 간단한 픽픽이 먼저 해줄게요. 자 여러분 픽픽이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오래 안 치운 게 아니라 똥을 어제 한 번 싸면 이렇게 써요. 근데 똥 싸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2주 혹은 3주. 자 그래서 픽픽은 여기 따로 넣어둘게요. 근데 얘가 요새 먹성이 좋아가지고 물 수도 있거든요. 아 역시 착하군. 자 여러분 픽픽 귀엽지. 들어가 있어. 잠깐 닫아놓을게. 자 피피기 따로 빼놓고 자 여러분 요거 바닥재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아스테이지? 뭐라지? 스펀지. 아니 미술 같은 거 할 때 쓰고 하는 그런 바닥재자. 사부직? 아니 사부직 어쨌든 요거를 깔아주면 면사포 아니야 뭐 면서 결혼하냐?
아무튼 요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옛날에는 흙으로 했었는데 이 흙을 먹다 보면 애가 인펙션이라고 장기의 흙이 되어서 죽는 그런 게 걸린대요. 그래서 요걸로 해주면은 습도 유지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욕을 예쁘게 딱 깔아주면은 끝! 개구리 많이 키우세요 여러분. 별로 손 갈 게 없어요. 3주에 한번 청소해주면 돼요. 얘가 제일 손 많이 가. 얘랑 너 잠깐 셀카 모드 돌려볼래? 예. 켜져 있어? 응. 헐 안 켰다. 에이씨 아이씨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어땠어? 진짜 그 표정으로 맨날 나 쳐다보더. 뭘 쳐다봐 그렇게. 살벌한 거 봤죠? 아니야 방금 그 표정은 뭐였냐면 불안지 아니지 내가 너를 확인하는 이런 표정이었던 거. 안 켰으면은 괜찮아 아,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나 이러잖아. 거짓말 치지마. 삐삐가 일로와. 자 이렇게 올려두면 끝. 어 뭐야 씻산다. 뭐야 씻었어. 아이씨 야야야 똥 나오지마 제발 제발 괜찮다 똥 나오지마. 자 신나서 뛴다. 소변 보고 신나서 끝. 아 붐바야랑 개 싸워야 되네 이제. 나 붐바야한테 물렸는데. 어 맞아 제가 촬영한 이동 은혜가 상만이를 혼자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동물의 똥이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붐바야 똥 같은데 현실을 자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오빠 화장실에 붐바야 똥 버렸었는데 저는 붐바야 똥을 항상 변기나 이런 데 버리지 사진 찍어 보냈는데 배수구에 붐바야 똥이 있는 거였어. 아 이거 탈출했다. 껍질이 안방에 있었어. 껍질이 헨젤과 붐바야처럼 안방에 하나 벗어두고 안방에 침대 위에 껍질 또 벗어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안방인 줄 알았어. 근데 찾아도 없는 거야. 붐바야가 꼬리를 치기 때문에 은혜가 무서워서 못 잡거든요. 근데 은혜가 넣었어요. 자 어떻게 넣었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으씨 일로와 엄마야 너 계단 내려올 수 있냐? 일로 내려와. 내려와 따라다 이 새끼야. 내려와 따라 비켜 비켜 비켜.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은혜 피났어요. 진짜 피났지. 근데 붐바야가 너를 물라고 한 게 아니라 미꾸라지인 줄 알고 은혜를 물었던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 계단까지 열어줬는데. 자 이거 붐바야 바닥재 새로 샀고. 근데 붐바야 어디다 놓게? 알걸지 봐봐. 너무 가벼워서. 같이 들어줘? 어, 아니 개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잠깐만. 어 문 열어줄래? 신발 신고. 어 천천히 신어. 아... 야, 아, 자, 여러분 이제 붐바야 꺼내볼게요. 이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손에 뭐 묻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은혜도 이 손으로 잘 안 하고 장갑 끼고 은혜 만져요. 자 일단 붐바야를 꺼내가지고 얘네가 온욕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담아둘 거고. 붐바야 괜찮아. 자 지금 자고 있어서. 야 얘 뭐야. 잠깐 그렇게 온욕하고 있어. 어 얘가 물을 계속 엎어가지고. 자 요거를 다시 씻어주고 올게요. 자 하나 둘. 그럼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사랑한다 말해. 사랑해. 더 크게. 사랑해. 저기 옆에 공사하신 아저씨들 다 들릴 만큼. 바람해라고 들었는데. 아마존 가서 바람해? 누구랑? 부르님. 워터야. 어우 깔끔. 아 이렇게 잡고야겠다. 좀 멋있게 찍어줄래 얘네? 안 멋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멋있을걸? 멋있어. 아니. 사랑해. 자 이제 여기다가 바닥재 깔면 끝이에요. 뜯어버섯. 깔아버섯. 자 이렇게 깔아주고 쓰던 은신처 물그릇 여기 딱 박아주면 끝. 붐바야 새 집이다 들어가라. 그래 그래 엉금엉금 기어가 기어가. 귀엽지. 자 여러분 주인의 집이 완공되면 이제 붐바야 큰 데로 옮겨줄게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옮겨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 자물쇠를 꼭 잠가줘야 돼요. 이 자물쇠 안 잠그잖아요. 그럼 은혜 바로 피나요. 안 잠글게요. 돌려봐서 끝. 아 가벼워. 자 여기 있다. 여기 맞지. 붐바야 끝. 자 이제 그 위에 팽팽이 딱 올려주고 부스 기재래끼들 올려. 자 끝! 자 이제 은혜 밥 먹자. 자 여러분 지금 상마이 데리고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은혜는 저 물통을 넣고 있고 어차피 다시 물통 열어야 될 텐데 나 없을 때 환수 한번 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 여기 상마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왔는데 양양의 소풍이라고 강아지들을 거의 위한 곳이에요. 강아지랑 온천도 할 수 있어. 반려견 드라이룸 이런 거 다 있네. 심지어 여기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편백찜. 여기 여러분 풀어놔도 되는 곳이에요. 괜찮아요. 저 왜 이렇게 어설프게 뛰냐. 별로 안 뛰어보네 같아. 내 똥 마려워서 그랬어? 자 상마이 똥 싸는 것도 볼게요. 저희 브이로그에서 항상 상마이 똥 싸는 모습 안 나온 장면이 없습니다. 김상마 동산대요 동산대요. 상마 안 쳐다보는 거 봐. 여기 상마 유머 쳐줘. 상마 들어가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맛있겠죠 여러분. 요거 지립니다. 지려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상마니 거도 있어요. 상마니 거 뭐야? 이거 상마 다 먹었는데 닭가슴살은 안 되고. 상마이가 닭을 못 먹어요. 닭 알러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야 상마이 미친다. 야 고마워 내민 거. 뜨거워? 뜨겁지. 아유 지극 정성. 빨리 달래 빨리 달래.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저희도 먹어볼게요. 추룩추룩. 맛있어? 헐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추룩대름.
다 먹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순삭했어요. 맛있었어? 응. 아마존 갔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아씨. 자, 여러분 이제 약 사러 갈게요. 자,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에게 난. 야, 장만이 맞잖아. 자, 여러분 약 공하는데 비 개 떨어집니다. 가자, 은혜.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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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뭐야 이거? 하이레노 한 두 개 살래?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각종 약 샀고, 좀 이따가 쿠키 커플이라고 저번에 만난 제 오랜 지인 있잖아요, 쿠키 커플이 속초에 놀러와가지고 잠깐 카페 가기로 했습니다. 갔다가 낚시방까지 한번 들려볼게요. 어, 왜 이렇게 적게 만나. 밤새 놀고 싶구나. 슬퍼 마시고. 아, 슬퍼 마시고 싶다. 아, 갑자기 여기 왜 찍어. 자, 여러분 지금 쿠키 커플 만나러 가기 전에 택배가 급하게 온다 그래가지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무슨 택배냐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아마존에 모기가 진짜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모기 방지 옷을 샀습니다. 그거만 입는 거야? 어? 덥잖아. 팬티 이거만 입으면 너무 그렇지 않아? 팬티 안 입고. 오, 야 은혜야 좋은데 이거? 그래도 물릴 것 같은데. 이거 안 물릴 것 같은데? 위에다 한번 입어볼게. 오. 야, 이거는 은혜야. 뭐 촬영 되겠냐? 아니, 좀 무섭겠다. 그렇게 해. 오히려 무섭게? 어.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괴한들을 만났을 때 핸드폰을 하나 건네야 된대요. 아, 뭐야. 아니. 그거는, 이거는 어디를 여행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공기계 많으니까 그거 다 가져. 아, 가져갈까, 가져갈까. 가져가서 핸드폰 하나씩 주면은 봐준대. 안 봐주면? 안 봐주면 맞서 싸워지, 그때는. 아, 틀려 먹었어. 너 복싱 했잖아. 알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냥 맞는다는.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도라이처럼 보일까? 아니 이러면 당연히 되지. 야, 뭘 보나? 걔네가 어떻게 뭘 보노를 알아? What you see? 아, 경식아 너 괜찮겠어? 네? 여기 지금 셰퍼트. 눈 봐라, 벌써 김상망이네. 그리고 너무 컨셉 잡는데 지금. 저기요. 왜 그러세요? 와, 이게 뭐야? 오, 뭐야? 다시. 아엔지, 아엔지. 저기, 이거, 선물인가요? 와, 이게 뭐야? 뭐예요, 근데? 까마대요? 젓가락. 어? 어? 근데 일본에 성인용품이 되게 유명하지 않나? 어? 경식쿠가 가끔 사왔거든요. 형이 사오라고 했잖아. 나도 사오라고 안 했어? 뒤지실래요? 아니. 뭐, 오, 야, 진짜네. 어? 예쁘다. 아, 고마워요, 그리코. 경식씨, 이제 성인용품 주시면 됩니다. 해줘. 뭔지 알아요? 어?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써있어. 어? 이름. 어? 왜? 나 이거만 읽었어. 못 읽잖아 진짜. 구양. 구양가족 4명 누구 읽고. 브루스 추실 분 구함. 테네시스 자유시장 2번 출구. 아 진짜 고맙다.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잖아. 경시야 내일 모레 내가 아마존을 가는데. 진짜? 어 진짜 아마존 가요. 진짜 아마존 가는데 혹시 곰팡이 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는지. 오. 언제 하실 거예요? 저 짱구 굴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해줄 말씀이 있는지. 그러면 기념으로 퀴즈 하나 있는데요. 역발상을 해버리네. 넣을 때는 네. 딱딱하고 펼 때는 부드러운 것은 뭡니까? 댓글 써주세요. 어, 아 댓글 써주세요. 나도 여기서 맞추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러면 제 채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 경식씨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맨날 할 말 없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인천공항에서 15일 만에 형을 딱 봤는데 살이 좀 빠져있어요. 저기 미안한데 은혜는 절대 인천공항까지 올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래? 어. 야, 무조건 양양으로 내가 와야 돼. 혼자 가기 잘했네. 아, 자 여러분 쿠키커플 구독 좋아요 좀. 아 요새 릴스로 아주 밀고 있더라고요.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퀴즈? 자 여러분 이제 쿠키커플 보내고 낚시방으로 가가지고 아마존에서 쓸 미끼를 조금 살게요. 낚시방으로 갈게요. 라동나다. 자 이게 속초 생활낚시라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영상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가지 민어랑 메탈 이렇게 샀고 집으로 가서 밥 처먹으러 갈게요. 여보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어? 여기 앞에 봐. 뭔데? 아, 또 피자! 근데 은혜야, 너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알지? 우리 브이로그 네 번째 찍었는데 네 번 다 피자가 안 나온 적이 없어, 알아? 아니야, 피자 안 먹었어, 그때는. 편집 때 꼭 피자 먹었어요, 여러분. 안 먹었어! 뭐. 알았어요, 여러분 피자 저거 사서 집으로 갈게요. 피자! 담배 피자. 그래? 뭘 그래? 잘 먹겠습니다, 병원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개처럼 당신 밑에서 일해온 날! 아, 이병헌님 성대모사 하고 있어요. 이병헌놈. 이병헌놈? 어,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안 돼! 이병헌놈님. 넘사벽이다. 그런 말이야? 예. 아, 아 지겨워. 아, 지겨워. 초배. 지겨워.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피자 먹고 바로 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마존 가기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피자를 먹고 짐을 싸려 했는데 너무 부대껴가지고 맨날 피자를 처먹으니까 부대껴요. 은혜 랩기만 소화가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짐을 싸서 은혜랑 이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장실에 있어서 몰래. 자, 그럼 먼저 아마존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자 이런 장화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들어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상비야 들어가. 자 그리고 낚싯대 케이스도 샀거든요. 들어가. 자 그리고 발에 물집 잡힐 수 있으니까 아야 뭐야 리바 이거 뭐야. 혹시 깜짝이야 내 치즈 떨어진 줄 알았네. 자 그리고 가오 부려야 되니까 계란지 이런 거 딱 하나 껴주고 가져야 현지인이 날 좀 이상하게 쳐다보나 뭔가 나한테 호구를 칠 것 같으면 쓱 열고 What's the matter? What do you fuck see? 하면 끝! 바로 뒤져요 여러분 무조건 비세요 팬티 팬티 파란색 팬티 땡땡이 팬티 빨간색 팬티 주머니 팬티 야 팬티 그거 얘기하면서 하지마 내 팬티도 가져갈래? 너와 팬티 왜 가져가 내가 마지막 약까지 끝 뭐야? 아 네 팬티 뭐해? 팔토시 챙기고 뭐야? 이거 잡아봐 아 이거 두꺼운 사건이요 얼굴 탈거 은혜야 이거 도둑 아니야? 바로 총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렇게 야. 무섭게 하고 다녀 어 나 좀 잘생겨 보이는데 은혜야? 머리랑? 아 이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네 맞지? 어 그렇게 이거 힌두교 아니야? 어. 가지마 가지마 엄마나 아빠 갔다 올게 뽀뽀 입 또한 잘 있어?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수가 있어 너 근데 입꼬리 올라갔다 이래 야. 너 이런 남자였어? 너 방금 진짜 입꼬리 크게 올라갔네 내가 갈게 잘 있어 잘 가고 조심해